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아, 여러분들 지금 브롤스타즈의 2023년 첫 번째 업데이트 날짜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제가 또 내용을 가져와봤습니다. 이거는 브롤스타즈에서 살짝 흘린 거긴 한데 어쨌든 정확하진 않은 정보니까 100% 믿진 마시고요. 그냥 재미로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유출된 내용에 의하면 우선 이 오락실 고수 그리프 스킨, 요 스킨이 출시될 때 브롤스타즈에서 유튜브에 한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요 내용을 이제 커뮤니티로 업로드를 했어. 같이 올린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 안에 브롤스타즈의 다음 업데이트 날짜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가에서 봤더니 바로 여기 하이스코어 아래 적혀있는 숫자가 있거든요. 이 숫자를 보시면은 872502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만 보면 잘 모르겠죠? 그래서 앞에 87 숫자 두 개를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2502-2023이 되는데 이게 한국식 날짜 표기가 아니라 영국식 날짜 표기로 변경을 하면은 25일 2월 2023년 이런 순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23년 2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에 업데이트가 될 것 같다라고 어떤 유저분들이 이 사진을 보고 많은 추측들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 앞에 87은 뭐지 여러분들? 87이 브롤러를 87개까지 만들겠다? 아니면 그냥 페이크용 아무거나 때려 박은 숫자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87을 빼야만 뜻이 되긴 하는데 약간 억지스러운 면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왠지 업데이트 날짜가 맞을 것 같은 이유, 바로 지금 브롤패스 시즌 16 캔디랜드 시즌이 32일 남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은 대충 3월 6일 정도에 브롤패스가 신규 시즌으로 바뀐다는 뜻인데 그동안의 슈퍼셀 업데이트 행보를 보면은 2월 25일쯤에 브롤토크 공개되고 그 다음 주에 업데이트 한 후에 그 다음 주에 신규 브롤패스 시즌이 출시가 되는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브롤스타즈에서 공식적으로 뿌린 이 사진 안에 떡밥이 들어있는 거니까 2023년 2월 25일에 올해 첫 업데이트, 첫 브롤토크 소식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한 번씩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번 업데이트에는 정말 재밌는 것들이 좀 업데이트가 많이 됐으면 좋겠고, 그럼 저는 오랜만에 코인이 좀 쌓인 김에 제가 아직까지도 만렙을 안 찍은 브롤러 8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에드거가 뭔가 후지긴 해도 재미가 또 보장이 되거든요. 꿀잼 브롤러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에드거 만렙까지 한번 찍어보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는 특수충전기어 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고민되긴 하는데 속도로 갈게요. 일단 달려들어야 되니까. 이 에드거가 참 재밌기는 재밌는데 요즘에 성능이 너무 안 좋아서 문제란 말이죠. 팔이 너무 짧고 해가지고 이게 양각 한번 잡히면 잘하면 죽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유 이거 막 벌써 위험하잖아. 이거 공을 일단 채우고요. 이거 먹고 싶은데 큐브. 잠깐 이러면 도망가야지. 도망가가지고 잠깐 이거 일단 가서 큐브 먹자. 일단은 큐브부터 먹고 생각하자. 이거 큐브 4개 봤거든요. 큐브 조심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되면은 겨우 생존해가지고 큐브를 4개 챙겼는데 방금 보셨죠 여러분들? 이 양각 한번 잡히 그러면 에드거는 가운데서 아무것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가전 한번 썼으니까 이거 숨어가지고 자동으로 충전하는 걸로 게이지 한번 채우고요. 그렇지 이거 수추 복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수추 여기 있잖아. 수추 잠깐 여기 피해주고 그렇지 무빙 그렇죠 무빙 집이죠. 오케이 잠깐 이거 가전 한번 채우고 안돼 나 욕담은 킹받네. 너 내가 맥스였으면 아주 그냥 이미 끝났어 진작에. 진짜 에드거 노답인데 여러분들. 야 이게 궁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브롤러 중에 대표적인 브롤러죠 에드거. 이게 팔이 너무 짧아가지고 야 진짜 버스터 같은데 봐봐 여러분. 버스터는 탱커인데도 막 엄청 멀리 쏘니까 엄청 좋았잖아요. 티어도 되게 높았는데 일단 에드거 좀 많이 답답한 면이 있고요. 이거 센터 두 개짜리 이거는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레온하이 내 큐브 잠깐 피해주고 잡아줘 그렇지 나이스. 무빙 레전드 애들이 약간 에드거라고 무시하고 방심하는 기능이 있어요. 도망가 일단 도망가. 죽을 뻔했다. 야 큰일 날 뻔했다. 애들이 에드거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무시하고 잠깐만 여기
케일 있거든요. 케일. 케일. 그렇지. 애들은 무시한다 여러분들 애들이. 그래서 애들이 그래서 방심하는 틈을 타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요. 오케이 게이지 거의 다 잡고 야 이브가 미스터피 잡았는데 이거는 근접하는 순간 바로 잡을까? 이거 그냥 이렇게 붙는 순간 그냥 가가지고 어디 물로 도망가려고. 오케이 바로 가드 써주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엔 왠지 존버일 것 같아서 큐브 많아야 한두 개일 것 같거든요. 존버하는 애 여긴 아 깔끔 하이하이. 야 이거를 에드거로 1등을 해버렸죠. 아 지렸다 진짜. 홀릿 누구야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에드거 좋아하시는 분들 은근히 많은데 얘는 잘하려면은 궁극기를 진짜 잘 써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신중하게 점프를 잘 해줘야지 오토에임 같은 걸 절대 궁 쓰면 안 되고요. 진짜 이건 신중을 기해서 점프를 해야 되고 자 이거 큐브 먹으러 올 텐데 그렇지 이거 오면은 그립판 잡아보자 여러분들. 그립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 그립 선빵 필살 그렇지 어우 야 위험했다. 그립을 일단 잡았고요. 자 오른쪽에 지금 큐브 다이너가 먹고 있는데 저거는 못 참거든? 저 다이너마이크는 제가 잡을 수 있겠다. 오우 야 뭐 해주거냐 얘 잠깐만 여기 맨 뒤에 오면은 큐브를 낚시해서 큐브 낚시 오케이 개꿀이고 바로 스파이크한테 들어가서 스파이크까지 마무리해. 아 레전드 플레이 나왔고요. 어쩔 TV 저쩔 TV 덤벼 자신 있으면 덤벼. 이거는 쫄았죠? 네 에드거한테 쫄았죠? 이거 1대1이네? 나머지 다 죽었고요. 잠깐 이러면은 가드 써야지 그냥 가드 써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어디 할거 또 따라가 그렇지 아 진짜 궁극기가 지려버렸다. 근데 저 맥스는 왜 큐브 안 먹고 왔지? 야 이거 2연속 솔쇼에서 1등을 하네 진짜. 에드거 실력 레전드다 진짜. 왜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가드에서 미리 쓸게요. 오케이. 이거 센터에 큐브 많았기 때문에 야 잠깐 이거 대 잠깐만 진짜 레드 와이파이 레전드. 심지어 대릴은 그냥 나갔던데 여러분들. 야 이거 너무 끊긴다. 오늘 서버 왜 이러지? 와 여러분들 이거 제가 너무 잘하니까 슈퍼셀에서 렉을 걸어서 방해하는데 레드 와이파이 지금 작살이 납니다. 지금 렉 걸리고 막 난리 났거든요 지금. 자 이거 이브 일단은 오는 거 피해주고 그렇지. 아 야 잠깐만 아 이거 성가시게 하는 이브가 잠깐 이 큐브 야 내 거 큐브 내 거야 너 절대 못 먹어 이거 내가 있는데 살짝 피해주고 그렇지. 야 이 이브 왜 이렇게 크냐 잠깐만 피해주고 그렇지. 양각이죠 그렇지. 이브 피해주고 그렇지. 아 가드 쓰자 이거 가드 쓰고 잠깐만 이거 아 엠즈 조심해야 되고요. 자 여기 있다가 그렇지 이거 야 이거 야 잠깐 야 또 렉 걸린다. 와 실원 잠깐만 야 도망가 일단 도망가. 야 잠깐만 렉 실원이야 진짜로. 아니 진짜 오늘 왜 그러지? 아 쌤이 저거 먹으러 갔는데 쌤이 또 왜 이렇게 많지 이거? 잠깐만 야 이거는 야 매너가 아니지. 쌤 일로 와봐 잠깐만 너 쌤 개사다. 와 야 쌤도 못 이기네 에드거. 와 진짜 파닥파닥 에드거 이걸 못 이긴다고? 이거 쉴드가 있어야겠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솔쇼에서 에드거까지 좀 즐겨봤는데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진짜 조만간 진행될지도 모르는 브롤스타즈 업데이트 소식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휘바